아니, 볼펜 가져가고 표시해버리세요. 저기 있어요. 제자리에. 컷에서 없애버릴 때는 표시를 해놓으시고. 차체도 칠해버려요, 차체도. 지금 잘라버리셔도 됩니다. 뜯어버려보세요. 이런 작업할 때 과감하게. 아까 위치에다 이제 쌓아보시고, 걔네 잘랐고, 그 위에다 쌓아도 돼요. 어제 행사장에 나왔던 애들도 이런 식으로 베이스 만든 거니까, 걔들도. 와, 진짜 어제 행사장에 보니까 이 자식들 다 타짜들이던데. 진짜, 와, 실력들이 그렇게 잘 만들 줄 몰랐어, 진짜. 이번에 해봤다. 이 정도로 가죠. 이러면 이제 안쪽을 비워도 돼요. 높게 세우실 거면 다 쌓는 게 아니라 안쪽을 비워서 상자처럼 쌓아 올려도 되니까, 이게. 뭐, 그러셔도 되고. 그럼 이제 약간 얘가 이제 사선으로 되니까. 예. 그럼 좀 더 역동적인 장면이 가능하고. 그럼 여기로 뭘로 치고? 그거 그냥 비워놓고, 이 안쪽 그냥 싹 다 비워놓은 다음에. 솜으로?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. 그 다음에 여기 그냥 받침대만 있으면 되니까. 또 테두리만 여기 딱 덮어버리면 되잖아요. 굳이 그 안을 다 채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. 어차피 떨어지지만 않으면 되니까. 그렇게 하면 이제 역동적인 장면이 가능해요. 엄마 생각하셨던 분들, 과자 줄 맞춰서 서주세요. 앞으로. 네, 이런 식으로, 예. 그렇게 가셔도 되고, 이런 훨씬 더 이제 면적을 더 늘릴 수가 있으니까. 아끼는 다리번이었지만 엄마한테 소문을 들었습니다. 엄마가 애들처럼 기뻐하고요. 오늘 소문으로 채우면